중대한 발견. 때는 1819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윌리엄 버클랜드라는 사람인데, 그는 목사였지만 화석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클랜드 씨는 늘 화석 발굴 작업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클랜드 씨가 뭔가 심상찮은 화석 하나를 발견한 것 같죠? 버클랜드 씨가 발견한 화석은 한 동물의 턱 같았는데, 현존하는 동물의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후에 그는 이 이상한 화석을 거대한 도마뱀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 이 화석의 이름을 메갈로사우루스로 하겠어. 그는 이 화석이 그 엄청난 공룡의 것임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어쨌건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최초의 공룡 화석이었습니다. 중대한 발견. 1822년 어느 봄날, 영국의 의사 멘텔은 부인과 함께 환자의 왕진에 나섰습니다. 멘텔이 진찰을 하고 있을 때 부인 메어리는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인은 이상한 모양의 바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이상한 모양을 한 이빨 화석 같은 것이었는데, 현생하는 파충류의 것보다 수백 배나 더 큰 것이었습니다. 멘텔은 이 화석을 당시 비교 해부학의 권위자였던 프랑스의 퀴비에 남작에게 보입니다. 소야 뭐. 멘텔은 퀴비에 남작으로부터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집념이 강했던 멘텔은 실망하지 않고 여러 학자들을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학자들은 평범한 의사에 불과했던 멘텔을 대부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멘텔은 우연히 이구아나를 연구하고 있던 사무엘 스테츠베리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크기만 다를 뿐 이구아나 이빨과 같군요. 멘텔은 계속적인 연구 끝에 1825년 영국 학사원 회고에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빨의 주인공이 현재 큰 도마뱀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빨은 바로 공룡의 것이었습니다.